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전혜정 기자와 미국 중간선거 알려볼 텐데요. 자, 정 기자, 지금까지는 이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었는데 하원은 일단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서 이번 선거를 가는 가장 큰 변수를 뭐라고 분석을 하나요? 먼저 이번 중간선거로 미국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로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이 공화당이 최소 198석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레드웨이브는 아니지만 우세를 가져왔습니다. 이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에게 내준 가장 큰 이유는 이 40년 만에 미국을 강타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이 일부 등을 돌린 건데요. 이번 선거 지원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파고들었는데 이 유세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The socialist, communist, and Marxist direction of the Radical Democrat Party is one of the biggest reasons that Hispanic Americans are joining our movement by the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and so many here. 자, 그래도 상하원 다 넘어갈 거란 예측이 많던데 민주당 입장에선 상원은 그래도 박빙으로 지켜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는 걸 감안하면 민주당도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2년 전 미국 대선 이후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죠. 이 그 충격이 아직 미국에 여전하고 민주당이 캠페인으로 내세운 민주주의 위험론도 표심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거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미국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중간선거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는 공화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삭감 필요성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낙태권 보장, 그리고 학자금 감면 등 이른바 바이든표 핵심 정책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레인덕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IRA 인플레 감축법도 있고 북한 이슈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IRA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자는 이 법의 취지를 공화당도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공화당이 보조금 차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하원에서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우선이라는 여론이 많아서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전혜정 기자였습니다.